3천만 원이면 지드래곤 무조건 부르죠. 여러분들 잘 모르시네. 아직 사회 물정을 잘 모르시네요. 3천만 원이면 지드래곤 1시간 방송한다 그러면 무조건 오지. CF도 1억이면 찍는데. 지드래곤 항공 노래 부른다 2천만 원 받잖아. 거의 S급. 3천만 원이면 무조건 오죠. 예, 형님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바로 그냥 대가리 받고 오죠. 빈지노를 부르라고? 빈지노 부를 바에는 박효신 부르죠. 예? 빈지노 부를 바에는 그 돈으로 박효신 부릅니다. 박효신이 워낙 또 인기가 많아요. 노래도 부르고, 노래 부를 때 야생아 딱 한 개 부르면 10만 명 그냥 거뜬하겠지, 이거. 아이유 불러라고요? 미안한데 니들이 돈 내. 그럼 내가 부를게. 응? 아니 바라는 거 더럽게 많아요. 아, 여러분들은 그냥 쳐보기만 하면서 왜 그렇게 바라는 게 많으세요 여러분들? 일단 최소 좀 찍어주고 잠시.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조지명식이 좀 기대가 됩니다. 스타리그가 하는데 조지명식이 좀 기대가 되네요. 아, 나 진짜 이수 부를까도 생각했는데. 이수. 제가 오늘 차에서 곰곰이 생각한 결과, 내가 진짜 만약에 내가 1시간 방송해서 500만원을 쓸 용기가 난다면, 이수를 부를까, 아니면 박효신을 부를까. 근데 솔직히 시청자 찍기에는 박효신이 좋고, 진짜로 이제 재밌게 하려면 이수를 부르는 게 낫죠. 이수. 어디에도 부르면 내가 볼 때 10만 명 가능한데 진짜. 어디에도. 이거. 사랑하지 마요. 그댈 추억하기보다. 야, 진짜 시청자들 중에 이거 올린 사람 아무도 없어. 이게 지금 3억 도레미. 3억 미 정도 되고. 아! 100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100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100개 감사, 누냐, 보전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3억 미 정도, 도레미, 3억 미 정도, 2절 때. 이거 여러분들 올리면 내가 진짜 100만원 줄게. 이거 정확하게 오는 사람 시청자 중에 아무도 없어, 진짜. 이거를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철방 노래자나 할 때도 플랫이 되는 사람, 뭐 진짜 난다긴다는 아마추어들 이번에 예전에 그 뭐야 전에 철판노래자 2회 아 3회차 할 때 다 플랫 났어. 플랫. 와 개멋띠. 이거 지금 이게 3옥미에요. 3옥미. 이거 지금 이거 들리시나요? 이거. 다가갈수록 미워지니까. 이게 3옥미입니다, 3옥미. 이거를 진짜 플랜 안 나고, 진짜 정확하니까, 이 정도. 행복했던 것만 기억에 남아. 3옥내. 너네들이 지금 음역대를 잘 모르시고 있는데 3호 시조곤이 여러분들 도레미파. 아,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절대 못 올려요. 나는 몇 개라고 일단 100개 감사드립니다. 안기멋지. 근데 100개 감사드리고요. 시조곤 여러분들 지금 뭐 그 음악가들 뭐 다 납셨는데 지금 3옥 소리예요. 근데 아까 그게 도레미 파솔 방금 내가 뭐라고? 3옥 몇이나 레라고? 도레 도레. 이게 지금 3옥 미야. 아 3옥 솔. 3옥 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올려보실래요? 나 진짜 올리면 100만원은 해봐고 진짜 그냥 10만원 줄게. 이거 올린 사람 아무도 없어.
비타님은 가능할걸요? 비타님은 음역대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러면 알겠어. 잠시만. 아, 여러분, 잠시만. 이게 쉬운 건지 안 쉬운 건지 내가 한번 불러볼게요. 내가 원래, 내가 음역대가 좀 높거든요. 내가 미성이라가지고. 내가 일단 한번 불러보고, 불러보고 내가 할지 안 할지 물어볼게요. 내가 올리면 여러분도 다 올리는 거지. 내가 만약에 올리면 여러분도, 이거 여러분도 다 올리죠. 잠시만요. 같기도 하고 안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올라간 겁니까?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안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좀 약간 헷갈리긴 하네요. 아, 뇌. 아, 자, 그럼 알겠어. 얘들아, 그럼 이렇게 하자. 진짜 이거 플랫 안 되고 정확하게 내가 다시 짚어줄게.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진짜 조금이나, 악을 질러서나, 아니면 반가성을 쓰거나, 두성을 쓰거나, 뭐, 악을 지르거나, 정확하게 이 부분 올라가면 돼. 올라가면 돼. 10만원 주. 악지면, 악 쓰면 올라간다고? 악 써도 안 올라가, 너는 이 새끼야. 이 노래가 여러분들 악 지른다고 올라가는 노래가 아니야. 그럼 나도 악 지르지. 나도 그럼 악 지르죠. 악 질러 다 올라가면 잡으세요. 미워지니까 안 올라가. 악 지른다고 올라가는 노래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진짜 한번 올려보세요. 정확하게 가사 쓰고. 잠시만. 절대 안 올라가 이거. 어디에도. 야, 근데 이수 한번 불러볼까 진짜. 한 진짜 500만원 주고 레전드 방송국 만들까. 솔직히 이제 여러분들 이수가 오면 내가 볼 때 난리 날 것 같아요. 아, 진짜 막 진짜 나 한 달 동안 개고생한다 생각을 하고 진짜 한 500만원 주고 진짜 한번 불러볼까요? 이수 부르면 레전드 인정? 500이 1시간 방송한다 그러면 무조건 땡스지.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한번 내가 한번 해봐야 접촉을 좀 해봐야겠어요. 그럼 내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괜찮을 것 같아. 잠시만. 어디에도 신용재를 불러라고? 꺼져. 이미 신홍재 누님께서는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내 방송에. 내가 워낙 또 이미지가 쓰레기라가지고 안 나온다 그랬어요. 이 부분 뭐야. 목이 메여와. 아, 이것만 올리면 내가 진짜 인정해줄게. 이수 7단고음 못 올라가 이 새끼야. 뭐 아이유인지 아나. 야, 7단고음 이렇게 올린다고? 아, 이건 못 올려요. 인간이 들었을 때 스트라이퍼 형님 아니면 절대 못 올리지. 개소리 좀 씨부리지 마세요. 절대 못 올려. 참나, 야, 이거. 그대 내게 오지 말아요.
두번 다시 넌 사랑하지 마요. 그대 추억하기보다 기다리는 게 올라가잖아. 너무 싫어. 그럼 여러분들 알겠어요. 그러면 이것만 올리는 걸로. 알겠지? 아, 자, 10만원 줄게. 자, 추천과 지켜 받게 좀 해주세요. 아, 진짜 한번 들어와봐. 나 이거 여러분들 이게. 그 대신에 뭐 플랫 됐는데 플랫 안 됐다고 내 여러분들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절대 응감이에요. 진짜 절대 응감이에요. 근데 뭐 안 올라갔는데 올라갔다고 쌉질하러 하시는 이제 물타기 선동하는 사람들 당황케 할게요. 예?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안 올라갔는데 올라간다고 이제 선동글을 하시면 바로 그냥 방송 때릴게요. 저 제가 진짜 절대음감이에요. 잠시 이거 피아노 있나? 피아노? 아, 여러분들 그럼 제가 왜 절대음감인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피아노 여기 칠 수 있나? 잠시 인터넷 피아노 뭐 없나요? 어, 여기 있네. 내가 이거 진짜 이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잠시만. 아, 진짜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내가 절대음감인지 아닌지. 자, 피아노 여기 있어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도, 시, 미, 솔, 도, 레, 도, 레, 솔, 라, 시, 도, 레, 미. 자, 맞죠? 절대음감. 자, 제가 플랫 했다 그랬는데 손동걸 하지 마세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개소리 짓거리는 분들은 그냥 바로 강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내가 인정하는 진짜 한 사람만 찾겠습니다. 자, 가도록 할게요. 자, 잠시. 자, 그냥 쌉질하지 말고 그냥 바로 그냥 부르세요. 자, 전화번호 적어놨습니다. 전화 주세요. 자, 바로 전화 주세요. 진짜 올라가면 바로 줄게. 플랜 안 되고. 자, 지금 자막 없습니까? 잠시만요. 아, 절대 안 우길게요. 올라가면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아, 잠시만. 추녀가 뭐야? 전화 왔네요. 바로 부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잘못 걸었나 보네요. 아이씨. 잘못 걸지. 장난 전화하지 마라. 죽는다, 진짜. 장난 전화를 하고 있어. 자, 여보세요? 바로 부르세요. 네. 그는 내게 자, 다음. 자, 시작. 예, 네, 시작. 다시 화장실 좀. 아, 끊기기, 그, 지금 목소리 끊기기 들려. 다시, 지금 들리죠? 네, 해보세요. 네. 그대 내게 오지 마요. 이건 다시 이별 사랑하지 마요. 이제 기억나지 못하 기다리는 게 무서운 내 맘이 더 죄송한데 이거는 사람 목소리가 아니잖아. 이거는 노래라고 할 수가 없죠. 노래를 부르세요. 악지르지 마시고. 자, 여보세요. 바로 시작하세요.
자, 다음. 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자, 시작하세요. 예. 예. 잠시만요. 예, 지금 할게요. 네. 예. 그대 내게 오지 마요. 두 번 다시 이런 사랑 하지 마요. 그대 추억하기보다 기다리는 게 부서진 내 맘이 더 나가 뒤져 이 새끼야. 그게 노래냐 이 새끼야. 다음. 자,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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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자분이세요? 네. 자, 준비됐어요? 네. 자, 시작. 그 저거요. 사람이. 자, 다음. 자,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예, 잡소리 하지 마시고 시작하세요. 하이라이트만 부른 거죠? 네, 저기 가사 보이는 그대로. 아, 시작 한 번, 시작할게요. 네. 그대에게 오지 말아요. 두 번 다시 이런 사랑하지 마요. 그대 추억하지 말아요. 기다리는 게 부서진 내 맘이 떨려서 다시 누군가를 만나서 결국 우리 사랑 지웁니다. 행복했던 것만 기억에 남아 나를 천천히 잊어 주기를. 심한 부분에 탈락. 아, 왜요? 바이브레이션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탈락. 자, 다음. 자, 자, 다음 갈게요. 자, 다음. 바이브레이션 넣어야 됩니다. 자, 여보세요. 아, 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어요? 네. 자, 시작합니다. 3, 2, 1. 그대 내게 오빠로 두 번 다시 이런 사랑하지 마요. 그대 추억하기보다 기다리는 게. 아, 근데 저 형씨. 네. 예, 어디에도 노래를 안 들어보셨어요? 왜요? 자, 들어보세요. 도 할 때 한 번이 음이 안 흔들리죠? 예? 아, 그럼 다시 해볼게요. 한 번을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럼 플랫이에요. 자, 시작. 네. 그 가사 좀 다시 사랑하면 안 돼요, 이거에? 네. 다시 사랑하면 안 돼요. 목이 탈락. 자, 다음. 그런 식으로 하면 나도 올리지. 자, 형제 잠시만요. 다시 누군가를 봐.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올리죠. 누가 못 올리나요? 자, 여보세요. 예. 아, 예, 아재. 자, 준비되셨어요? 예, 예. 자, 시작합니다. 3, 2, 1, let's go. 이 새끼는 그냥 전형적인 찐따 새끼, 음치 새끼네. 꺼져. 자, 다음. 자, 다음.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준비되셨어요? 네. 예, 시작합니다. 3, 2, 1, check it up! 오케이! 아, 탈락 꺼져. 좋았고요. 네, 여러분들, 방금 저 사람처럼 깔끔하게 올려야 돼요, 저렇게. 플래시 안 됐어. 가장 잘했어요. 인정, 제가 인정해드릴게요. 절대 응감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자, 다음. 자, 여보시오. 여보세요. 전현정이 아재 목소리. 자, 준비되셨나요? 아, 누군디. 자, 다음.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준비되셨어요? 에휴, 이 쓰레기들아.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준비되셨어요? 네. 자, 시작. 그대 내게 오지 말아요. 두 번 다시 이런 사랑. 저기요. 왜? 당신 어떻게 부르냐면, 그대 내게 오지 말아요. 그게 아니라, 그대 내게 오지 말아요. 뭐가 다른 건데? 음역이 다르죠. 음질이 어떻게 달라요, 그렇게? 아, 다시 불러보세요. 그대 내게 오지 말아요. 형씨. 네. 자, 노래 들어보세요. 아예 다른데 저 새끼는 그냥 음치야 음치. 여보세요. 예예 예, 준비되셨어요? 예예예 3, 2, 1, 큐. 근데 내게 오지 말아요.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자, 다음. 자, 올라간 사람 별로 없네. 여보세요. 이게 올라가기가 힘들어. 내가 말했지. 전국구에서 노래 안 나긴다는 사람도 힘들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되셨어요? 네네. 네, 3, 2, 1, 큐! 그대 내게 오지 마라. 저기요. 네네. 그냥 나가 뒤져, 이 개새끼야. 꺼져, 그냥. 자, 다음. 자, 여보세요. 자,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자, 3, 2, 1, 하이 큐. 그대 내게 오지 말아요. 그건 나서 저기요. 전화하지 마세요. 여보세요. 자, 준비되셨어요? 네. 고. 그대 내게 오지 말아요. 이런 사랑 하지 마요. 그대 추억하기보다 기다리는 게 굳어진 내 맘이 더 아파. 다시 누군가를 만나서 외국 우리 사랑 지워내도
그랬던 것만 기억에 남아 나를 천천히 잊어주기를. 저기 형님. 아 죄송합니다. 술 좀 먹어가지고. 아 이거는 네, 자기 자신도 아시겠죠. 내가 조금이 낮았다는 걸. 네네. 아 죄송합니다. 아 그래도 잘 깔끔하게 제일 잘 불러주셨어요. 아 고맙습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저렇게 불러야 돼. 근데 좀 낮긴 했어. 약간 낮았어요. 스포보니님 100개 그다음에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야 뭐야 스포? 그 스포보니는 메일로 주세요. 메일로. 여보세요. 예. 예 여보세요? 예. 나이가 몇 살이세요? 저 20살이요. 아 20살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예. 예. 예 렛츠 고. 에휴 저런 새끼도 진짜 왜 사는지 모르겠다 진짜. 왜 살아 살지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준비됐어? 예 준비됐습니다. 시작하자. 시작. 그대 내게 오지 말아요. 조용 사랑합니다. 너무 비슷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준비되었어요? 얼른 시작할게요. 예. 그대. 이제부터 바로 시작해. 바로 시작해. 시작. 시작. 여보세요? 예, 시작하세요. 그대 내게 오지 말아요. 낫잖아 이 새끼야. 이 새끼 노래를 불려줘도 못 쳐요. 아 낫다고 이 새끼들아. 100개 감사드려. 아 1,000만 원 아니 100개는 이렇게 보라. 행복했던 것만 기억에 남아. 자가리 아트. 네 시작. 그대 내게 오지 말아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말아요. 그대 추억하기보다 기다리는 그 스탑. 저기 형씨. 예. 전형적인 음치예요. 전형적인 음치. 자기가 지금 낫다고 못 느끼겠죠. 아, 그래요. 저. 예? 형님. 100개 감사. 음치들은 자기가 이제 음이 낫다고 이제 느끼지 못해요. 그게 바로 음치예요. 아이고 썰전 제작자님 100개 감사드리고요. 얼마나 더 높아야 돼? 딱 들어보면 이름절이 낫잖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다음 제대로 좀 해주세요. 제대로 좀 해. 여보세요. 형씨 예 준비되셨어요? 어. 반말하지 말고 간다. 쓰리 꺼져. 자 다음 여보세요. 네 바로 할게요. 네 장애인 씨발 새끼들. 자 다음 여보세요. 네 바로 할게요. 네 이상한 새끼 꺼져. 너네 이상한 새끼 전화한 사람 이거 전화번호 다 경찰서에 넘긴다. 경찰서에.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준비됐어? 네. 자 시작해보자. 시작. 야 누구세요?
여보세요. 목소리 녹음 다 티나잖아. 여보세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애새끼들이 지금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목소리 좋네. 자, 시작해보자. 네, 바로 시작할게요. 어. 방송 소리 끄고. 방송 소리 꺼. 그대 내게 오지 말아요. 두 번 다시 널 사랑하지 마요. 그대 추억하기보단 기다리는 게 붙어진 내 마음이 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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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너 진짜 어떻게 부르는지 알아? 아니요. 너 지금 음이 하나도 안 맞고 너 노래 부르면 안 돼. 너 노래방 자주 가니? 아니요, 잘 안 가요. 안 가지? 네. 너도 지금 네가 음이 낮다는 걸 느끼고 있어? 아니, 음치인 건 알고 있어요. 뭐라고? 음치인 건 알고 있어요. 음치인 건 알고 있다고? 네. 근데 왜 전화해? 형 사랑해서 전화해봤어요. 다시 노래하지 말자. 네, 수고하세요. 철구 씨랑 대화니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니, 돈 주기 싫다고가 아니라, 야! 음이 안 맞잖아, 음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바로 시작하세요. 네. 다시 누군가를 만나서 결국 우리 사랑 지워내고 행복했던 것만 기억에 남아 나를 천천히 잊어주기를. 와우, 형님! 아, 뭐야, 왜 끊어졌어? 여보세요? 아, 철구 형. 네, 준비되셨어요? 아니, 저 형 사랑해요. 그, 아이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못 올려. 차라리 시중원이 더 쉬울걸?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준비되셨어요? 네. 예. 행복했던 것만아 기억에 남아 나를 천천히 잊어가기를 사랑했어. 야, 형님. 예. 네가 들어도 웃기죠? 아니요. 안 웃기다고요? 몇 살이세요? 저 22살. 22살. 방금 자기가 한 곡 들어보셨나요? 지금 내 방송 키고? 아니요, 안 들어봤어요. 나중에 볼게요. 지금 음도 한 개도 안 맞고 그냥 이제 김종국 아시죠? 김종국. 저까지 생긴 새끼가 많이 많네. 욕하지 마시고 김종국 아세요? 야,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300개 감사합니다. 자, 여보세요? 네. 하겠습니다. 예, 바로 하세요. 확실히 누군가를 만났어 결국 우리 사랑 지원해서 행복했던 것만 기억에 남아 나를 천천히 절대 응감 녹음 건거 완료했고요. 녹음 건거 완료했습니다. 녹음 아니라고요? 반박해 보세요. 녹음 아니라고요? 녹음 아닙니까? 아니요. 아, 저 10만 원 안 주셔도 되는데 뭔가 오기 생겨서 그냥 했어요. 아, 오기가 아니 왜 오기가 생긴다는 거죠? 아, 그냥 뭔가 시청자들 중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시청자 중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지금 내가 오늘 여기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꽉 찬 마음으로 지금 이거 도전했다는 건가요? 아니, 그냥 퀵퀵 하신대요, 퀵퀵. 아니, 저 형씨. 지금 말이 너무. 아니, 잠시만요. 지금 방금에 네. 제대로 올렸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요.
그럼 뭐 다른 거 할까요? 아 여자세요? 아니요 남자 남자. 아 그럼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나 제대로 못 들어가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야 그럼 혹시 투키 한번 찍어봐도 되나요? 뭐라고요? 터키 한번 찍어보면 되나요? 터키를 찍어보면 되냐고요? 아, 네, 제가 그냥 터듬 한번 들어보고 할게요. 자, 여기 한번 올려보세요. 아, 자, 틀어드릴게요. 아, 네, 아 저기 아니 근데 여보세요? 네. 음이 자꾸 뒤에가 꺼져요 밑으로. 음이 아, 뭐. 아니 음이 뒤에서 꺼진다니까요 밑으로.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지금 이 수를 보면 잘 보세요. 기억에 남아. 음이 안 꺼지고 발그레 아, 들어달라고요. 이 부분 다시 해보세요. 해볼게요. 행복했던 것만 기억에 남아. 아 진짜 다시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아 저 형님 행복했던 기억에 남아.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떻게? 아니 뒤가 아니 음이 이제 계속 끌어야 되는데 두성을 사용하면서 네. 지금 음이 자꾸 꺼지잖아요 밑으로 플래시 된다 이 말입니다. 아 100개가 돼요 여러분들. 아 근데 저 솔직히 와 저 지금 개빡치던데 한국에 지금 온 지 지금 일주일 됐고 저 지금 음악 전공자예요 시애틀에서. 뭐라고요? 시애틀에서 음악을 배우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당장대로 지우세요. 아니 잠시만요. 아니 뭐 시애틀에서 노래를 배우고 있다고요? 아 그냥 보컬 전공이에요 메이저. 썰저스퍼 아니 형님 왜 그러십니까? 100개 동안 아 그러면 아 영 잠시만요. 시애틀에서 어디 예. 어디 대학교인데요? 아 저 그 커뮤니티 컬리지라고 좋진 않은데 그냥 다니고 있어요. 거기서 음악을 배우고 있다고요? 아 네네. 아 근데 이거는 썰저스퍼님 또 100개 감사드리고요 형님. 네. 아 근데 제가 그래 지금 말이 끊겨서 들리는데 제 방송 꺼져 아니 그 제 방송 소리 꺼져.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절대음감이라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예 절대음감입니다 저. 레 솔 시 파 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십니까? 예? 자 일단 그럼 형님 네 형님 그러면 제가 형님 솔직히 말하면 이때까지 나온 참가자분들 중에서 가장 잘하는 거 맞아요? 아 솔직히 당연히 그 소리는 들어야죠. 당연히 그 소리 얼마나 쏟고 있는데 형님 분지랄하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올리면 인정해드릴게요. 뭐예요 아 이거 아시겠죠? 네 근데 가사를 잘 몰라요 제가. 가사 제 방송 보세요 방송. 아 잠시만요. 자 이거 그대로 올려야 돼요 플랫 되면 안 돼요. 아 별로 안 좋은데 네. 해보세요. 잠시만요. 오 채팅 내용 좋은데 해보세요. 네, 다시. 지나치는 바람 목이 메어와 어디에도 그대가 살아서 우리 사랑하면 안 돼요 다가갈수록 미워지겠죠
행복했던 것만 기억해. 아, 목이 좀 나갔네. 아, 목이 나간 게 아니다, 형님. 네. 시애틀에서 당장 나오세요. 아, 진짜 이건 저, 아, 항상 웃지 마시고. 아, 진짜 걱정돼서 그럽니다. 아, 음악은 진짜 천부적인 재능 아니면 진짜 하면 안 돼요. 형님은 그런 재능이 네. 없어요. 아, 너무 악지르잖아요, 지금. 아, 아, 지금 조금, 아, 잠시만. 다시 한 번. 아, 다시는 없어요. 아니, 지금 이것도 못 올리면서 무슨 시애틀 가서 음악을 배우겠다. 한번 해볼게요, 한번. 아, 해보세요. 물 한 번만 넣고. 제가 이거 하려고, 아, 진짜. 어머니 미용실하고 계신데 거기까지 밤에 쳐다봤어요. 다시. 행복했던 것만 기억에 남아. 나를 천천히 잊어주기를 아예 나를 천천히 잊어주기를 저기요 네네 일단 킥뷰 아 잠시만요 썰전님께서 킥뷰 좀 썰전 알겠습니다 형님 잠시만요 형님. 네네. 일단은, 제가 형님 마음을 잘 알겠고. 아, 예, 예. 근데, 지금, 솔직히 좀 애매해요. 이거, 여기에 돈을 준다는 게. 아니, 왜냐면. 아, 가진 사람 이거 조금 더. 아니! 아니, 노래를 들어보시라고요. 당신. 아니, 형님은 지금 바로 올린 다음에 바로 끊잖아요. 아! 돼요! 두 번 다시, 예! 마요! 그냥 바로 끊잖아요. 음을 끊어야죠. 아, 그 이수 녹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수를 녹음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냥 끊었네, 이 새끼. 바로 끊었죠? 바로 끊었. 아니, 이수를 녹음하는 게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그게 왜 나와요, 갑자기? 음이 안 많았다는 그건 팩트인데. 안 그렇습니까? 키브로 설전에 또 뵙기 감사드립니다. 아니! 아니 여러분들 아니 제가 뭐 돈 주기 싫어서 그런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시청자들을 위한 방송 시청자들에게 뱉어내는 방송 여러분들을 위한 방송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있음이 바로 철구입니다 근데 이순 노래 한 번만 들어보세요 주의 끄듬을 3초 이상 끌어요 근데 저 새끼 어떻게 그랬어요? 까! 그나 끝났어요. 그럼 나도 올려요. 그건 누가 못 올려요. 호흡이에요, 호흡. 발성보다 더 좋은 게 노래에서는 호흡입니다. 호흡도 다르고 그냥, 아! 우린 다 그냥 바로 끝내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그럼 나도 올리지. 해보라고요? 그럼 내가 해볼게요. 아, 잠시 음 좀 잡고요. 잠시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부를게요. 나를 천천히 잊어지니까 행복했던 것만 라라 행복했던 것만 기억에 남아 천천히 더 잊어줄 길을 잘 됐죠? 잘 됐죠? 여러분들 됐죠? 아 근데 아 얘들아 아 솔직히 그건 좀 애마였잖아 방금은 아니 노래도 솔직히 두 분 아 솔직히 그게 시애틀 노래예요 방금이 아 여러분 나 물어봐 봅시다 그러면 제가 드릴게요
방금 뭐 시애틀에서 노래를 배우고 그 진짜 프로의 마인드의 노래였어요? 방금 노래가 아니었어요. 그냥 올리기만 했지.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와, 나 어이가. 야, 그렇게 따면 나도. 야, 나는 원래 노래를 높은. 아,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아, 그래. 끝내. 네, 드릴게요. 아, 존나. 물타기 진짜 내가 하지 마라 그랬지. 와, 물타기로 사람 조져버리네. 와, 사람 이렇게 병신 만드네, 진짜, 애들이. 아,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우, 또 매니저 주시면, 네, 형님. 아까, 어, 형님, 왜 자꾸 매니저로 달라 그러시나요? 잠시만요. 형님, 왜 자꾸 매니저로 달라고 그러시나요? 와. 야, 이수 라이브 버전 보면 이수도 끊어서 부르는데 녹음하고 라이브랑 같냐? 생각 좀 하고 방송해라. 라고 이제 노래방 에코충이 저한테 이제 딴지를 거시네요. 자, 그러면 잠시만요. 라이브 한번 들어보죠. 그러면 저 말이 맞는지. 그러면 이수가 잘못했네요. 이수가 잘못했습니다. 에이, 이수가 잘못했네. 이수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수가 잘못했네요. 그러면 잠시, 아니 그분, 아니, 아예 솔직히 10만원 주기. 야, 나 초르태도 15만원, 20만원 주는 사람이야. 지금 노래 올리는 거요. 네. 뭐? 아무나 올리면 참산합니다, 형님. 잘 생각하고 말하세요, 지금. 방금 이수 노래, 네. 지금 자신감 만땅인데 올릴 수 있습니까, 형님? 자신감 만땅인데, 형님, 지금? 올릴 수 있습니까? 아니, 올려볼게요가 아니라 지금 형님 때문에 귀가 썩을 수가 있어요. 지금 14,000명의 유저들이 고막이 터져버릴 수도 있어요. 올려볼게요가 아니라 매체. 네, 저희. 뮤지컬 배우라고? 형님, 그러면 매체에다가 전화번호 적어주시고 저한테 계속 전화 거세요. 알겠습니다. 한번 드러나 볼게요, 저분. 여러분들, 아, 그러면 이제, 아, 됐어요. 지금, 아까 전에 시애틀 그 사람은 번호 섞어놔가지고 전화번호가 없다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바꿔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좀 쉽네요. 시즈곤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좀 쉽네요. 저도 올립니다. 시즈곤으로 가도록 할게요. 삼당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전화 거세요. 어, 왔다. 예, 형님, 전화 바꿨네요. 방송 소리 끄세요. 네, 껐어요. 아, 저 목소리 좋으신데 이거 왜 자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내가 아니라 자신 진짜 있어요? 네. 그럼 뭐 어디에도? 아, 뭐 시집을 한다고 하는데요? 목소리가 잘 끊겨서 들리는데 뭐라고요? 아, 뭐 시집을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 시집 말고 그냥 어디에도 한번 불러보세요. 이것만 올리시면 인정해드릴게요. 네, 어디부터? 어, 여기 부분부터. 제가 틀어드릴게요. 네. 지금 자신감이 내가 너희 동료 다 죽여버리겠다는 약간 그런 말투예요, 지금. 자신감. 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자신감 만땅이신데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열심히 해. 아,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시면 안 됩니다. 올리셔야 되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 아니에도 그대 같아
한번 할 수 있겠어요? 어, 가사 잠깐 볼게요. 네, 해보세요. 자, 가사 잠깐만 볼게요. 네, 가사 보세요. 절대 못 네. 올려. 실수가 전화해도 돈 안 준다고? 야, 야 인마. 형이 그런 쓰레기인 줄 아냐? 형도 든든기가 있어. 형이 2집 앨범 가수야. 새끼들이 새끼들이 신세계 오빠만 말을 무시하네. 나 가수야. 뭐 하시죠? 어, 지금 가수 보고 있습니다. 예, 제 방송 소리는 꺼주세요. 한번 아, 읽었어요. 예, 지금 이제 이제 인지 되셨나요? 아 뭐야? 아 빨리 하셔야 되는데 다시 전화 주세요, 형님. 지금 빨리 전화 주셔야 돼요. 어 왔네. 예. 여보세요? 예, 준비되셨어요? 어, 아까 거기 죄송한데 한 번만 가사만 더 들려주시겠어요? 네. 네. 아시겠죠? 우리 사랑이 안 되는가요? 아니야. 자, 내가 그냥 불러드릴게요. 네. 예, 거기서 그냥 제대로 진성으로 부르세요. 가성입니다, 방금. 어, 가성을 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다시 해보세요. 우리 사랑하면 안 돼요. 다가갈수록 미워지니까. 계속 불러야 되나요? 형님. 네. 형님. 네. 왜 도전하신 거죠? 아, 제가 아 죄송합니다. 아, 형님, 그러니까 좀 약간 니까 할 때 반가성으로 넘어갔잖아요. 지금 집이라서 그래요. 집이라서 조금 조용하니까. 아 집이라서 그렇다고요? 네네. 아, 형님, 집이고 자시고 간에 약간. 아, 아 형님, 아예 음력 배틀 뜨실래요? 네? 아, 일단 너는 이길 수 있겠어요. 음력 배틀 뜨실래요? 그게 무슨 말이지? 음력 배틀 뜨실래요? 음력 배틀? 아, 그러시죠. 아, 여러분들, 이 새끼는 이길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만. 아, 500개 썰전 도와줘. 왜 썰전을 도와달라 그래? 무슨 말인데 형님? 누군데 이 사람? 잠시만. 형님 일단은 죄송합니다. 일단은 별로 잘하지 못하네요. 잠시만. 썰전이 뭐야? 잠시만. 예, 무슨 말이지? 썰전 PD예요? 어디에도 도전 50개. 아니, 그만하자, 이거. 아니, 근데 못 올려, 애들. 요, 요, 요. 썰전 PD가 왜 나한테 전화하세요? 어디에도 도전 50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야, 얘들아, 솔직히, 내가 뭐, 진짜 이수처럼 제대로 올리면 내가 10만원 주지. 근데 너네 지금 올린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냥 이제 노래만에서 좀 이제 노래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간죽간죽 값하고 지금, 지금 뭐 그냥 뭐 반가성 두성도 못 쓰고 반가성으로 지금 짓거리가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응? 야 진짜 뭐 코트 형님이 왔다 그러면 내가 인정을 해. 코트 형님 어울려. 제가 좀 이따 연락 드릴게요. 아니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제 반가성춘들이 이제 올린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기가 막힌 107개 감사드립니다. 개머띠 코트 형님 올립니다. 페북 서준님 107개 감사드리고요. 107개 불량 뽑고 날로 처먹냐라고 하시는데 형님 죄송한데 지금 이런 새벽에 제가 불량을 왜 뽑아요? 시청자 수도 안 나오는데 좀 생각을 하시고 자 형님 좀 생각을 하시고 좀 아가리를 좀 봉쇄합시다. 예? 말이 좀 지나쳤어요. 이런 새벽에 시청자 수 안 나오는데 제가 왜 분량을 뽑으려고 해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보답이 되는 방송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예? 아가리 쉬어서 가세요. 아시겠죠? 예? 시애틀 10만원 주라고?
아니 전화번호도 없는데 뭐 자꾸 시애틀 자꾸 하라 그래. 썰전 영상으로님 100개 아이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이 100개 감사합니다. 썰전이 뭐야 근데 네이버에 그 뭔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 난 볼게 잠시만 얘들아. 썰전 이게 뭔데요? 뭐 여기에 나 나오라고? 뭐 여기에 나보고 나오라고요? 저기 일단은 PD님이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와 아 김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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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86개 우리 새벽에 달달하게 우리 사랑의 별풍선 정말 감사드립니다. 바로 기표 드리고 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486개 감사드립니다. 죄송한데 제가 진짜 형님 우리 그 썰전 아까 그분 뭐 피디님인지 작가님인지 뭐 감독님인지 음향 감독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 나가면 바로 이제 김구라 선배님 바로 톡조가리 잡고 제가 캐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나가기에는 좀 많이 바빠요. 아 진짜 너무 바빠요. 야 이거 몸값이 지금 거의 이제 유재석 누님 급입니다. 예,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셔야 돼요. 예? 아이 진짜로. 아이 지금 썰전 지금 나를 좀 무시하시고 이제 이 새끼 뭐 10만 원쯤에 이제 데려올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하시면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제가 이제 대세고 그 다음에 예? 지금 유튜브에서 지금 거의 수직 상승으로 찍고 있고 정상을 지금 찍고 있는 사람. 예? 지금 뭐 한 번 보는데 뭐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아이고 안 돼요. 아, 개머지. 아이 감사드립니다. 100개 감사드리고요. 그런 생각하시면 지금 아주 그냥 큰 오산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100개 감사드리고요. 바로 감사드립니다. 군대에서 오지게 처맞을 거라고? 미안한데 나 상근인데? 상근인데? 야 맞아 김구라님도 그 인터넷 방송으로 데뷔를 했죠. 상근이 왜 처맞아요? 거기는 이제 뭐 그게 없는데 나보다 이제 그 높으신 분들이 없는데 다 똑같은 이제 저랑 똑같은 이제 위치 사람들밖에 없어요 상근은. 아 여러분들 아 진짜 나 이거 더 하고 싶은데 더는 못하겠어요. 왜냐면 시애틀 그때 등장 이후로부터 지금 흥미를 잃었어요. 여러분들 자꾸 어거지 부리는 것 때문에. 병장제대임 뭐라는 거야 이 새끼 뭐 어쩌라고 그래서. 노래 도전해요님 노래 나가세요 내려가세요. 상근 예비가 결국 제대는 병장제대임. 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해. 병장으로 제대해도 이등병으로 제대해도 그게 뭐 나랑 뭔 상관인데요. 예? 뭔 상관이냐고요. 공포게임. 미안하네 나 이제 힘들어. 나도 씨발 좀 자야 돼요. 나 오늘 방송 안 하기로 했었는데 나 솔직히 미스테리만 하려고 끌려고 했었거든. 내가 그거 존망 찍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방송한 거야. 나도 기표조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100개 감사드립니다. 나 원래 미스테리 딱 이제 흥행시키고 자려고 했는데 거기서 존망 찍은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방송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어거지로 민심을 좀 돌려놔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형님 기표 한 장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해보려고 페북서준님 누구 페북서준 누군데요? 처먹어 제가니 아 감사드립니다. 아 맛있다 연 아 100개 감사드립니다. 두키 훈련은 가능할까요? 그냥 자빠져 잠이나자. 뭔 두키고 나발이고 그런거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자 일단 여러분들 새벽 5시 24분인데 야 그럼 마지막으로 야 아 진짜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제가 오늘 또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기도 하고 썰전 매니저 매니 아이디가 뭔데? 울산아 반갑다 그래 인사 착하네.